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드레임하면 뭐야 여기 됐어. 무서운 사람들. 아니 그래서 뭐 네, 저는 지금 인터뷰를 마치고 뉴스룸 인터뷰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. 네. 오늘의 컨셉은 하늘색 수트. 컨셉이 어딨어 뉴스에고. 네, 오늘 하늘색으로 한번 꾸며봤어요. 괜찮게 나오나요? 여기 라이트 괜찮니? 안 괜찮아요. 안 괜찮지? 야 그럼 말을 해서 옮겨야지. 감사합니다. 여기 협찬했으면 좋겠다 그치? 어? 피해. 아무튼 뭐 그래서 아,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뉴스룸 보세요. 뉴스룸 뉴스룸 보시면 제 근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. 아이고 이게 일각에서는 우리 선언을 향한 신호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일각? 그 일각 너 아니야? 아이 어딜가. 핑쇼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지금 저희가 이제 안에 헤이뉴스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아가지고 핑쇼를 재밌게 하면서 뭐 나름의 성과도 내고 아, 인터뷰에 대한 재미도 제가 많이 느꼈고 새로운 경험을 했지만 하면서 이제 조금씩 확장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시즌을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기획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새로운 코너를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. 됐죠? 여러분 올해 사실 많이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항상 그래요.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더라도 마음만은 가난해지지 말자라고 생각하는데 열정이 있는 한 하고 싶은 게 있고 목표가 있는 한 저는 마음은 가난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유를 가지려 노력하고 조금은 더 나은 한 해를 기약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네.